우리 전통 문화 사랑을 이야기와 소리길로 엮어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네,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장장 열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오늘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 줄을 섰고요. 명절은 고향에서 보내야지 하면서 고향 찾아가는 귀성객들 발걸음 바쁠 때입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 열흘간 그저 우리 추석 전통 넉넉하게 살리고 체험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합니다. 국내나 해외로 여행 가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명산 명승지에다 낙서 있죠. 이름 석자 빨갛게 퍼렇게 새기는 거 좋은 전통 아닙니다. 우리 명산 명승지에 바위 파내고 시 새기고 이름 새긴 거 보면 가슴팍이 아리아리 합니다. 북녘 명산에 대문짝만하게 새긴 이름들, 우리 산천에 새긴 이름이며 낙서 보면요, 명산 바위 가슴팍 패인 채로 바람만 큰 듯 불어도 끙끙 큰 바위 우는 소리가 바람 타고 들리더라. 네, 여행 가서 낙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같이 자연인이 되자고요. 고향 가는 땅길, 하늘길, 뱃길 활짝 열린 날이길 빌면서 김소희 명창회 여러분의 소리로 뱃노래, 남도 뱃노래 들어봅니다.
어디냐? 주문바오다. 주문바오면 배다 질라. 배다 지면 큰일 난다. 아따 야들아 염려 마라. 사랑채 뜰하게 우리 전통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씨름판 생각이 나는데요. 올 추석에도 천하장사 씨름대회 열리겠지요. 또 씨름하니까 예전에 장사 소리 들은 사람 하나 둘 생각이 납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이 씨름장사였잖아요. 같은 시대 병조판서 지낸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항복도 씨름선수였고요. 그 김덕령이야 천하장사라 씨름도 잘했겠지. 근데 오성대감 이항복이 씨름은 무슨 씨름? 자, 여기 이항복 문집 백사집 보세요. 나이 16 무렵까지 한양 장안 누비던 씨름대장이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꾸짖자 씨름판 접고 책 앞에 앉게 됐다. 네, 오성과 한음 그 수많은 익살과 재치가 그냥 글만 읽어서 된 게 아니라 청소년기 때 활달하게 힘도 쓰고 놀아본 저력에서 나왔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또 있죠. 이항복이랑 같은 시대 더 젊었던 광주 출신 김덕령의 씨름판 이야기. 그 이야기 보면요. 지금같이 추석 명절 무렵 장성에 큰 씨름판이 열렸는데 한 장사가 나와서 연달아 승승장구하자 대적할 사람이 없더랍니다. 상으로 내놓은 황소고 비단이고 다 가져가게 생겼고 또 큰 소리로 그냥 누구여 날 이겨 먹을 놈 나와봐. 이때 선비 한 사람이 나서는데 키는 작달막해서 씨름 장사가 하고 웃었더랍니다. 소년 장사 김덕령이었거든요. 주변에서 한 판만 이런 말을 해대니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김덕령은 갓도 안 벗고 신발 신은 채로 삿발을 척 잡더랍니다. 아, 그 우람한 장사가 김덕령을 그냥 훌쩍 들어서 뱅뱅 돌려가지고 그냥 팍 던져버리는데요. 아이고, 사람 하나 가는구나. 가. 아, 근데 김덕령이 땅에 오똑하니 척 서더랍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김덕령 발목이 땅에 그냥 푹 박혀있고 아, 장사가 그걸 보고 어라, 한 판 더요 하고 덤벼서 그냥 또 훌쩍 드는데 그때 그냥 김덕령이 뒷다리 후려서 그냥 푹 꼬꾸라지게 했다지요. 장사가 아니요 이건 실수요. 한 판 더 해. 그러자 김덕령이 두 눈이 그냥 불같이 타오르는데 잡아서 아주 죽일상이라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말렸다지요. 그날 고교생쯤 됐던 청소년 장사 김덕령을 본 월사 이종기 집안 사람들이 천하장사다 대장군감이다 하고 추천을 해서 의병장을 하게 됐더라 하는 사연도 있고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장 저 고장에서 씨름판도 그냥 화끈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채 뜰하게 씨름판의 장사 이야기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아, 부채춤 반주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생강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이때가 어느 땐고 허니 조선 선조 34년 정월이라 새해에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다 해서 누가 어느 감투 쓸지 설왕설래 말이 많었겄다. 아이고 이런 날씨 좀 보게. 아이고. 나리를 시샘하는 바람 아닙니까요? 아 정월바람이 날 시샘하다니 아 그 무슨 소린가? 홍문관으로 승차해서 주상전하 모실 차례 아닙니까? 아서 승차라니 홍문관이라니. 아이 그럼 벌써 딴 사람이 채갔나 봅니다. 오라니. 아 누굴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사원부로 갔다, 사관원으로 갔다, 홍문관으로 갔다. 그 오오 모른단 말씀이십니까? 설마 오억령 소린가? 아니 벌써 오억령으로 낙점됐다고? 아이고 이제 바로 알려주시는군요. 오억령이 맞단 말이지요? 내가 그랬다고? 아 오억령 소리는 장령, 좌랑 자네들이 해놓고서. 우리 나리께서 비켜주실 얼굴 같아서. 비켜? 내가 왜 비켜? 오억령 그 사람 사직할 거네. 에? 아니 출세길 호난 오억령이 사직이요? 자네들 말대로 주상께서 오억령 총에 각별하시지. 아니 기 임진년 외놈들 쳐들어온다 예언에서 딱 맞췄지 않습니까? 부산포에서 외장 만나보고. 외놈 쳐들어오니 방비해야 한다 그 말이 딱 들어맞았죠. 그래서 주상전하 오억령 총에 각별하고 이번엔 오억령 승진 승차한다 소문 짜한데 사직이라뇨? 자네들이 오억령 사정 알기나 하고? 아니 대체 무슨 사연 있답니까? 지금 부친 만나고 있을 걸세. 서로 짠한 사정들이 있지. 아버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한양집으로 가셔야지요. 안 가! 못 가! 왜 왔어? 당상관께서. 아버님, 앞이 안 보이고 다리도 절고 풍증에 담병까지 있는데 한양 가서 약이라도 쓰셔야죠. 저희가 의원이랑 다 말해놨습니다. 아버님, 가셔야 합니다. 이리 계시면 불효자 소리 듣습니다. 내가 나라에 지은 죄가 있어. 그냥 놔둬. 나 못 가, 안 가. 이 몸으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소자도 가슴이... 거봐, 죄 많은 애비 때문에 대사관 날이 잡겠구만. 자네 가슴 무너지는데 내가 어찌 한양 가서 사나. 아버님 이러시니까 이 사람 잠도 못 자고 숨 막히고 조에 들어갔다 식은땀 젖은 채로 돌아온답니다. 그만하시오. 아버님 심려 끼치 말씀이요. 아버님 못 모시니 불효자라며 잠 못 자죠. 대궐에 조에 나가 멍하니 정신 나가서 장작깨비 같죠. 시도 때도 없이 숨이 턱턱 막히지요. 저인들 온전했습니까? 그만하시오 부인. 아버님 우리 사정이 이러하니. 왜 또 말해줘야 하는가? 정유재란 난리통에 애비 살린다고 배를 구해왔지. 그 배를 내놓으라는 사람한테. 아, 당신 누군데? 아유 또 그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왕실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식이니 아버님 먼저 배에 태운 거고요. 그 일로 이 천한 것이 왕자보다 귀한 목숨이 됐어. 왕실보다 높은 늙은이라고 놀려대고. 아버님 이런 죄인 거두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통이라지만 나 못 가, 안 가. 아버님 아들 자식이 둘입니다. 그래도 자식 집에 사셔야죠. 우린 아버님 버린 불효자 소리 듣고 어찌 삽니까요? 또 있어. 저 왕실에 쌀 대고 반찬 대고 옷 대주는 사홍원의 말단이 난리 났단 소리에 도망쳤어 내가. 그때는 다 도망갔지요. 아버님만 갔습니까? 왕실도 정승판선도 백성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죄가 되다니요. 아버님
이제 눈앞에 저희도 잘 안 보이는데 이 벽촌에서 어찌 사시겠습니까? 약도 쓰고 따순 밥도 올려야지요. 아, 밥 해주는 아이 있어. 아유, 늙었으니 죽어야지. 아, 그만 돌아가.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벼슬 버리고 이리 오겠습니다. 벼슬을 어째? 대사관 벼슬 버린답니다, 아버님. 아이, 대사관 감추가 어떤 감추인데? 주상에게 할 말 못할 말 직언하는 대사관이 어떤 자리인데 버려? 아이고, 이러지 내가 죄인이지. 아이고. 제가 그 감투 벗어 던지고 내려와서 아버님 모시면 되지요. 아서, 아서. 대사관이 어떤 자리인데 아서. 아이고, 나 죽는.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아니. 그 대사관 오홍령이 부친 때문에 사직한다? 허허! 아니, 그럼 이 나리끼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요? 홍문관 제약자리냐, 주상 곁에 도승지냐. 어허, 주상께서 오홍령을 쉽게 놔줄 것 같아? 하기는 임진란 때 외놈 쳐들어온다 이 쩍집게 오홍령이잖소. 털어도 나올 게 없어. 네 번이나 청백리 올랐습죠. 그런데 말이지, 이번에 오홍령 단단히 작정했더만 벌써 저 사직 상소를 올렸다네. 들어봐, 이 사람들아. 전하, 늙고 병들어 안 못 보는 부친 때문에 숨이 막히고 다리가 떨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허수아비 같은 자를 속히 내쳐서 자식 노릇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전하. 네, 병든 부친 모시게 해달라며 애끓는 사직 상소 올렸던 대사관 오홍령. 선조 임금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홍령 동생 오백령을 재령 군수로 내보내서 부친을 모시게 하고, 대사관 오홍령은 임금에게 국정 자문을 해주는 홍문관 부재학으로 임명해 국사를 보게 했다는 고사입니다. 서로 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가족이잖아요, 가족. 실록 만화경, 오늘은 선조 때 명신 오홍령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보여주신 신범식 우성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비치 명창의 소리로 회심곡 들어봅니다. 임심으로 정념 아미로다 학조창생은다 만민시주님네 이내 마 인간 세상에 다 나오는 덕을 나 남녀노소가 있줄 마소 건명전에 법화경이로구나 본명전에 은중경이로다 우리 부모 나비실체 백일정성이면 산천기도라 명상한데 차를 다니시면 온갖 정성을 다디디시네 신는 난기 꺾어 우치면 공든 탑이 무너지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부모님 전 드러날지 석가세존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빌고 어머님 전 사를 빌어 재성님 전에 복을 빌고 재성님 전 명을 빌어 열 달 배설 한 후 이 세상에 생겨나니 우리 부모나기를 겨울이면 추울을 세라 여름이면 더울을 세라 천금 주어 만금 주어 나를 곱게 길러 우리 향토와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 추석 명절 때 멋진 추석달 뜨는 곳 하면 네, 서울은 남산의 뜬달이요, 강릉은 경포대 달이요, 부안 변산 월명암, 영암 월출산, 전국에 달 맞이 명소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강릉 경포대로 가면 다섯 개의 달을 만나본다고 하는데요. 추석 날 밤 휴영 전 뜬 달이 하나요. 동해 바다에 뜬 달이 둘이요. 경포 위로 뜬 달이 셋이요. 술잔에 뜬 달이 넷이요. 님과 나의 눈동자에 뜬 달이 다섯이지요. 네, 이 소리에 우리 고향 덕평아재 한마디 하시네요. 어야, 상일이 조카, 고향 안 올란가? 여긴 달이 여섯 개 뜨. 궁금하지? 달이 잠긴 술잔 꿀꺽 마셔불면 이 뱃속에도 달이 뜬단게. 네, 덕평아재 고향 간단게요. 기다리세요. 술 좀 작작 드시고요. 네. 팔도에 소문난 달맞이 명소 참 많은데요. 그중에 강릉 경포대 달맞이 멋진 풍광이지요. 조선 이태조 때 명신 조운을이 강릉 부사가 됐답니다. 당시 앞전에 강릉 부사 지냈던 박신이 찾아왔죠. 박신이 강릉 부사 할 적에 홍장이란 강릉 명기를 사랑했는데 조운을이 일부러 명기 홍장이 당신 뜨자 죽었다 놀래게 해놓고서 달밤에 경포호수 안으로 은은한 등불을 타고 자그마한 배가 오는데 그 안에 죽었다던 명기 홍장이 노래하며 들어오자 박신이 울다가 웃다가 주변 사람들 박수치고 아주 그런 풍류스런 이야기도 전해오는 강릉 경포대 달맞이. 가세 가세 달맞이 가세 강릉 경포대로 달맞이 가세. 네, 유난히 달을 사랑한 우리 선인들 달님께 소원 성취 빌고 이웃 동네도 나라도 모두 모두 평안하길 축원했었죠. 고향 나루터 오늘은 강릉의 달맞이 찾아가 봤습니다. 박초월, 박귀, 송우양 명창의 소리로 달맞이, 옹애야 두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사랑 초대석. 오늘은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정혜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죠? 예, 마음이 좀 들썩거리죠. 이제 연휴 시작되니까. 올 추석은 남상현 씨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저는 이제 공연이 많아서요. 아이고, 대목이네. 네, 정말. 저희는 뭐 남들 쉴 때 일하고. 네. 또 일할 때 쉬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 어떡합니까? 가족이랑 함께 오붓하게 즐거운 시간 고향 나들이도 하셔야 할 텐데. 아, 교수님은 추석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저도 뭐 전주도 가고 또. 네. 고향 보성도 가고 또 이달 뭐 14일 날 고창에서 대한민국 판소리 축제도 해야 되니까요. 아. 네, 전주 KBS랑 공동 주최로 하기 때문에 올해 또 풍성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명절 하면 이 누구에게나 막 가슴 설레고 또 맛난 음식도 먹고 그리운 가족들도 보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설레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세시풍속 중에서 추석절은 뭐 전통사회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었죠. 뭐니 해도. 물론 또 설날부터 보름까지 그런 축제 기간도 있습니다만. 네. 추석 때는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첫째. 그렇죠. 예, 가을에 모든 뭐 이런 것 등등. 교수님은 어떤? 저는 추석 되면은 올볕살 먹는 생각. 아. 예, 왜냐하면은 추석 절기에 그 제대로 된 추수가 이루어지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햇곡으로 그 재를 지내야 되잖아요. 네.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때 저희 고향 남쪽에는 그 추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좀 덜 익은 벼를 뱁니다. 그래서 쪄서 그걸 이제 까면은 약간 물씬물씬한 그런 이제 그래서 이거 추석 때 차례상에 올려야 되는데 상당히 갔다가 그냥 씹으면 먹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가 그거 어디 숨겨놓고 못 먹게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은 올뱃살을 구하러 전통시장을 나갑니다. 그거 이제 막 생살이잖아요. 아니 찐 쪄서. 쪄서 이제 그 노랗게 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물오물하면 단맛이 예. 나죠.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네. 예예. 예. 참고로 우리 교수님의 조남 아내 예. 고향이 있습니다. 예, 면 이름이어서 그렇죠. 제가 늘 불평합니다. 네, 보성군 회천면. 네, 군 이름으로 왜 할아버님이 아내해 주셨을까? 정보성 예.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나 좋고 좀 힘이 더 생길 텐데 면 이름인데요. 그 저희 그 돌림자인 그러니까 학렬인 회자 모일회자하고 네. 이제 그 면 이름은 천자는 샘천자입니다. 네. 그래도 이것도 불만이죠. 샘천보다는 내천이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 샘보다는 더 큰. 예, 예.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모일회자 샘천자가 우리 면 이름인데 또 저희 그 돌림 학렬이 회자 학렬이고 하니까 면 이름을 붙여주신 것도 영광으로 알고 살고 있죠. 뭐 그 또 예. 다른 이야기겠지만 우리 정혜천 교수님은 국악 명문가시잖아요. 예. 오늘 사실 이렇게 고향 얘기를 하는 것은 수대를 거쳐서 고향을 떠나서 사르셨던 우리 민족 이야기를 하면서 네. 추석 전에 1991년 7월 중순에 사할인에 유진호 사할인스크에서 울렸던 전통예술 공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이 공연은 그 우리 무용계에서 다양한 일을 하셨던 오하진 선생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연진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인가문화재 이미방 선생님, 정인삼 선생님, 그리고 전라북도의 최고가는 무용가신 최선 선생, 네. 지금 가야금 병창으로 인가문화재 되신 강정열 선생, 전태준 선생, 그리고 이길주 원광대 교수와 네. 함께하는 무용단 등 50여 명의 적지 않은 큰 단체를 이루어서 공연단이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그 공산 체제입니다. 아, 소련이죠. 네. 네. 그 이 시기가 참 아주 이상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시기이기도 해서 네. 오랫동안 지금 뭐 25, 6년이 지나갑니다만 그 많이 이 시기에 공연이 많이 남습니다. 공연 장소는 우즈노 사하린스크의 군관회관입니다. 네, 군관회관에서 7일간 하루에 2회 공연씩 야. 장기 공연이라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대개 교민 위안 공연은 많아야 한 2회 정도쯤인데 네. 예, 그건 7여일간에 걸쳐서 2회씩 공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군관회관에 꽉 찹니다. 관중들이. 그리고 자꾸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사할인의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징용으로 뜻하지 않게 오셔서 고초를 겪었던 많은 교민들의 후손들이 이 공연을 보시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이때 사할인의 그 말로만 듣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의 그 전통 예술을 이분들이 처음 관람하시는 겁니다. 네. 이러니 뭐 엄청나죠. 그래서 풍물이나 전통 무용에만 그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강정열 선생님은 그 재창을 4번, 5번을 받았어요. 가야금 병창인데 세상에 우리 노래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연일 이어지는 관중과 그 환호 속에서 굉장히 행복한 공연을 했죠. 전통 무용, 풍물, 그리고 가야금 병창, 전통 무용 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엮어졌습니다. 이 극장의 좀 특이한 점은 그 우리 조종실들을 보면은 우리 무대 건너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문도 뚫려 있고 창도 뚫려 네. 있는데 그 제가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무대에서 통용되는 그런 전달어를 예, 노트에 적어가지고 외우고도 가고 못 외우면은 그래서 이제 연출자 겸 그 감주자 네. 네 연출자 겸 강정열 선생 공연 때는 이제
반주를 중간에 네. 가서 하는지 역할로 갔는데 그래서 그 무대에 그 소련인 네. 무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용어에 그 이제 현지 말을 노트에 적어서 네. 통용을 했는데 그래서 불을 꺼라 불을 서서히 켜라 내려라 뭐 막을 닫아라 열어라 이런 용어를 해가지고 가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 조정실이 무대의 그 마루에 약간 빼곰이 열고요. 마루 밑에 조정실이 있는 구조였어요. 오나.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데 내려다보면서 늘 하던 것하고 무대에서 빼꼼히 이렇게 무대 그 마루를 열어놓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만 무대 위에서 여러 그 벌어지는 것을 장악하거나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 바로 플로어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저 건너편 관중석 뒤에 있으니까 무선으로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여차하면은 무대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바로 가깝게 네.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 참 좋은 그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그 사할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니이가다로 일단 갑니다. 어이고. 네. 그러면은 니이가다에서 그 사할인으로 들어가려면 하바로프스크로 가는데 일본에서 그 하바로프스크로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회가 있습니다. 아유.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바로프스크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국내선으로 사할인에 우즈노 사할린스크는 유즈노 사할린스크는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사할인의 주도니까요. 네. 네 이런 게 그 복잡한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사할인으로 바로 들어가는 직항 노선도 만들어졌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접근하기도 어려웠지만 특히 공산 체제 하에 그 사할인의 공연은 이때가 처음 했던 공연이고요. 이 일 기회로 그 뒤로 이제 독립국가 연합으로 하고 이제 러시아로 바꿔지면서 사할인하고는 교류도 잦아지게 되고 또 그 당시에 가셨던 그 어르신들이 고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아마 이 당시 공연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겠죠. 네. 많은 분들이 첫째 오셔서 보시고 이 오후 공연 끝나고 저녁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연자들이 또 무대 분장실에서 여러 가지 인생 얘기도 하고 그동안의 국악계의 공연 얘기도 하고 했던 일들을 제가 당시 몰래카메라로 찍어놨는데 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참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공개되기도 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네, 네. 그 우리 동포들에게 네네. 우리의 전통, 우리의 멋과 우리의 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 명절 때면 아마 그분들도 더 우리 것 찾고 또 우리 것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님에게 말로만 듣던 고국의 풍물이나 이런 것 등등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경험도 못 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그 시간을 내서 시내 이제 그 우리가 가면은 이제 문화 답사도 네.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박물관들 또 시장들 보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좀 모험을 했어요. 간단하면 좀 큰일 날 일이기도 하는데 사전에 허가도 안 맞고 어휴. 우리가 악기를 하나씩 그 차에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그 생활하시는 그 장사를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셨는데 중앙시장이 있어요. 네.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거기에서 내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장구 가지고 내리고 북 가지고 내리고 태평소 가지고 내리고 뭐 보통 복장으로. 네. 네. 그다음에 정인삼 선생님은 꽹가리 가지고 내리시고 이래 가지고 집집마다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고사 소리를 해준 거예요. 아유. 슬슬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아 오늘 장사 끝 한동이 그 꽃을 뭐 꽃을 파실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 오늘은 장사 끝 꽃을 전부 단원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중앙쯤의 통로를 거의 우리가 점거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판꽃을 열어버렸죠. 이야. 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그렇게 좀 통제가 완화된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그 판. 그래서 그때의 공연 중에서 짜여진 극장 공연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막 우름바다가 되고 온통 그냥 꽃이 예. 그 꽃을 파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는데 그 왜 그렇게 꽃을 팔아서 이게 되냐 했더니 그 여자분들에게 계속 환심을 사야 된답니다. 아. 꽃을 선물해서. 예. 당시에 네. 그 사회 풍조가 목에 사회적 풍조가 많아서 그러는지 부인이 어떤 때는 그 뭐 속된 이거 바람이 난다 해도 남자 책임이 많대요. 아. 어떤 때는 또 남자가 오히려 쫓겨난답니다. 아이고. 가방 내주면은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꽃을 그렇게 많이 사서 부인에게 예, 덜 선물도 하고 이런 그 에피소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 여객기를 놓쳐가지고 네. 놓친 게 아니라 거기 풍랑이 심하고 안개가 심해서 자기 여객기가 못 들어왔어요. 아유. 네. 그럼 우리가 일주일간을 한국에서 그 붙잡히거나 일본에 나와서도 일주일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항의 간부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2차 대전 때 그 특공대 떨어뜨리는 프로펠러 비행기. 네네. 예예. 주로 뒤가 열리면서 작은 그렇죠. 약포나 네. 기관총하고 사람이 뛰어내리는 네. 거잖아요. 그 비행기를 수배해서 제가 한 6대쯤 시동 걸어놓은 비행기를 가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네네. 이걸 타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인간문화재 선생님들 우리 무용단들이 좌우로 이렇게 건너다 보고 앉고 가운데에는 전부 북장구 뭐 이렇게 짐 묶고 해가지고 네. 풍랑이 심한 그 사하린의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데 막 비행기가 사시나무 떨듯 네, 한 이런 그 일하는 지내놓고 보면은 지금 참 재밌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럼요. 무서웠죠. 네. 네. 우리 전북대학교 정혜천 교수님 모시고 사할린 동포들에게 우리 소리를 전했던 그때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전통의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이 해외에 계신 이 동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가 또 얼마나 또 소중한지도 참 느끼게 되네요. 그런데 그 왕의 남자에도 보면은 놀이가 한 번씩 벌어지면 궁중에 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당황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온 지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네. 거의 한 보름 만에 그 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민중혁명이 무력의 그런 쿠데타를 옐친과 수많은 민중이 모스크바에서 3일 만에 장악을 하고 이제 그 많은 연방들이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로 바꾸어지는 그런 64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참 이상한 시기에 공연하러 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정말 네.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 교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도 참 의미 있는 그런 공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귀한 이야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정혜천 교수님과 인사 나눠야 할 텐데요. 그래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풍물 우리 농악 들어봐야 되겠죠. 네. 두레페 사물놀이 여러분의 연주로 영남 농악 들으면서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해오는 소리 한 구절, 사설마다 사연이. 네, 있고 말고요. 사설마다 사연이.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중 이 대목. 추월은 만중 허여 산호주렴 빛이 어들고. 네, 추월만정 대목입니다. 황후가 된 심청이가 가을달 휘영청 밝은 날 아버지 신봉사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장면인데요. 추월은 만정하여 산호주렴에 빛이 어들지. 청천의 외기력이 난 월하에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 끼룩 울음을 울고 가니. 네, 황후가 된 심청이가 부친에게 편지 쓰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추월은 만정허여. 첫 구절만 들어도 가을달 휘영청 밝아서 뜰하게 가득 쏟아져 내리는 날 홀로 애타게 아버지를 부르는 심청의 모습 떠오르시지요? 추월이 만정하면 가을달이 뜰하게 가득 찬 밤이 되고, 추월이 만산하면 그 달이 가을산에 가득 찬 것이고, 추월이 만강하면 그 달이 강마다 둥실 뜬 그림이 생각나실 겁니다. 옛 선비 중에 이런 가을 달빛 쏟아지는 밤에 뜰하게다가 돗자리를 깔고 검은고 연주했던 성현이 생각나는데요. 악학괴범을 만들었던 성종 때 성현이 검은고의 명수라 가을달 뜬 날 홀로 검은고를 연주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만, 가장 가슴 미어지는 가을달이 바로 이 심청가의 추월만정 그 달입니다. 황후가 됐지만 눈 어둔 부친이랑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눈물이요. 가을달 밝아서 그냥 뜨락을 가득 채워 쏟아진들 혼자 보는 그 가을달이 가슴 미어지더라 이겁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둥근 가을달 쏟아지는 거 보면서 달만 밝으면 달만 둥글면 뭐하나 남북으로 불러대는 실향민들의 애타는 그 마음. 네, 암은요, 혼자 봐야 하는 가을달 달이 아무리 밝은들 뭔 소용이 있겠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 남상일이 그냥 술술 나온 소리가 있습니다. 가을달 둥실 뜨는디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랑 손을 맞잡고 뱅뱅뱅 돌면 둘이 강강술래요 가족 상봉하여 넷이 다섯이 손에 손을 뱅뱅 잡고 돌면 한 집은 강강술래인데 나는 어쩌다가 이산가족으로 저 가을달 추석달에다 아버지 어머니의 소리만 흔단 말이오. 아이고, 이러면 달만 칭하게 밝았지 가슴팍은 그냥 먹먹해가지고 심청이가 아버지 불러대면서 추월은 만정어요 이 소리로 달래볼 수밖에요. 네, 올 추석날은 달빛만 가득 차고 넘치지 말고 가족 상봉, 친지 상봉, 고향 상봉, 두루두루 상봉 잔칫날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추월은 만정하여. 네, 안양년 명창의 소리로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 들어보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 여미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동포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정겹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항우 몸은 비록 귀되었으나 다만 생각이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자로는 난간에 비껴앉어 추월은 만종 후요 허를 째 한